진단키트 기업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휴마시스는 어제 셀트리온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규모는 당초 계약 규모의 68% 수준인 920억 원입니다. 계약 해지 배경에 대해선 양사 모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. 양사는 앞서 지난 1월 1,36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휴마시스는 현재까지 이 금액의 약 32%에 해당하는 제품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. 엔데믹 전환 속 진단키트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나온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소식에 휴마시스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.